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윤정입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아마 팔라딘스 전편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편에 트레이닝 이걸로 했었었는데 이게 아마 AI랑 붙는 거였어. AI Opinions라고 AI랑 5대5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들이랑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익숙한 캐릭터인 빅터로 아마 빅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일러고 누가 탄 건지 모르니까 포지션이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포지션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캐릭터 선택장에서는 포지션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캐릭터를 고르고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어디 포지션인지를 안 나오게 하니까. 그리고 이거 카드를 아까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 장착하는 장비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 맞춰놓고 리콜 반동 막 이런 거 줄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공격력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엔 공격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9점을 해달하는 공격만 올렸고 이거는 진짜 공격력 올려주는 거니까. 이 재장 전속도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60% 올려주네요. 다 하면 원래 재장전도 빠른데 60%까지 올려주면 거의 재장전속도 없다고 봐야겠는데 거의? 달려라! 아까하고 똑같은 맵입니다. 이번에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별 다를 건 없네요. 오, 라인하르트 같은 느낌 나 진짜. 수류탄 투척! 아, 좀 빨리 던져. 이게 수류탄 맛 좀 봐라 이놈들아. 쿼드라 킬. 와우! 한 방? 와우, 엄청 세네. 야, 맥크리 같이 한 손에 그걸 들고 다니네요, 얘는. 와우. 엄청 아팠다? 거의 내 풀피였던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었어요? 이놈의 이 나무 던지는 도끼 굉장히 아파요. 와이! 와, 쟤 순간이동하는 거 너무 무서워. 얼방? 얼방이냐? 이뮨이네? 얼방이야, 얼방. 몸은 허약하네. 두 번은 안 통하지. 이거나 맞아라. 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 역시 사람이라 그런지 잘 싸요. 아이템을 중간에 살 수 있나? 중간에 살 수 있네. 이게 그 공격, 이 아이템 사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 방어, 뭐 힐링, 뭐 유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면 나머지를 못 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빌드로 갈지 약간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냥 극궁으로 가는 거고 그 재장전 올리면 재장전에다 이속 올려놓고 하면 굉장히 스피디한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오나? 여기네!
이것도 비비는 거구만. 푸시 석세스풀. 오 뭐야, 아, 마지막 끝날 때 내 궁을 그냥 한번 눌렀는데 시전된 걸로 판정돼서 궁이 깎였네요. 아닌가? 이게 쿨다운. 이번엔 쿨다운으로 가봅시다. 이성 말고 인크리스트 위치도 차지. 아 이거 궁 차는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야? 이거 이속 증가? 어? 아 말 타고 가는 이속이고 이거는 진짜 그냥 걷는 이속 그런가 보네요. 말 타는 단축키 같은 건 없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도중에도 말 타고 말 내리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자, 허약한 애들을 나는 먼저 조져줘야겠다. 딜러진부터. 왜냐면 공격 부수는 걸 업한 게 아니라 딜 자체를 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딱 봐도 맥크리 같은 캐릭터야 쟤는. 어 안 맞았다. 조준하고 쏘는 거랑 조준 안 하고 쏘는 거랑 딜 차이가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쟤 너무 개돌해. 무서워. 아까 한 방에 죽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거 완전 탱커구만 얘. 그러니까 로드 오그 같은 혼자 있는 그런 탱커 같은 느낌. 화물 밀어야죠 얘들아. 왕 내려라. 와 이 궁 같은데. 오 오. 아나 뽕 받은 라인하트 같았대. 금방 얘 약간 자리아 같은 느낌인데. 저 실드 할 때 아예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오 세다. 우리 얼버비 날 죽였어. 이분은 패드로 하시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쿨감을 올려서 스킬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 근데 얘는 스킬이 Q밖에 없어서 쿨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택을 잘못했네. 왜냐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쿨타임이 없는 쿨타임 있는 스킬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쿨타임은 오지게 던질라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스킬 키가 일반 스킬이 Q에 있으니까 키를 움직이면서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왼쪽을 누르면서 이걸 누를 수가 없어.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아 E에 있어도 똑같구나. 빅토리. 쉬운데? 아 쉬워. 이렇게 두 번째 판도 한번 해봤는데 두 번째 판이 사람들이랑 했는데도 뭐 부시랑 할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루민 이게 일루미네이션이 킬 같은데 내가 54킬 했어.
54 킬 3 데스 이거 같은데? 솔로 킬 3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저기랑 실력 차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딜 나 혼자 11만 넣었네요. 오브젝트 타임이 아마 그거 같네. 그 거점 점령 시간이나 그런 것 같네요. 돈 2,100원 받았네요. 오 맞나? 2,100원 받은 거? 상자 까는 것도 있어. 뽀롱. 오 카드 개인 리로드 스피드 재장전 속도. 이 카드가 아까 전에 있던 그거 같네요. 그 거기에 쓰이는 것 같네. 제일 처음에 픽하네. 프로필에 있나? 어디 있는 거지? 나 챔피언 좀 사고 싶은데 아까 이거 해보고 싶어. 그 한방 센 애 있잖아요. 저거 한 방에 죽였던 애. 예예예예예. 매크리 같아. 아 이게 캐시고 이게 돈이구나. 돈은 부족하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못 사.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판은 끝났어요. 두 번째 판은 끝났고 세 번째 판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